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딱한 것은 식자층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거 부정을 용인한 채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이제 앞으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후보에 출마했던 사람들 가운데 경제학 박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화성에서 출마했고 강남 병해에서 이름들 정치를 시작했던 유경준 후보 코넬대학에서 이름들 박사학위를 했고 이번에 윤창현 후보가 시카고대학에서 이런 박사학위를 한 겁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경제학에서도 시카고대학 이런 경제학 프로그램은 아주 어렵습니다. 학위를 받기가. 윤창현 후보가 자기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 것으로 봅니다.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고 유경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굳게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제 시카고 경제학 박사도 침묵하고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도 침묵하고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박사도 침묵하는 겁니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무니까 정말 이렇게 민초들이 예, 의지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 이 윤창현 시카고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창현 후보는 1424표 차이로 이겼고 표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1070표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윤창현 씨가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까? 이걸 본인이 선거 데이터 보면 금시 알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 안 할 거라고요.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윤창현 후보가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창현 대전 동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11,495표가 투입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11,495표가 확보가 됐고 그것이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표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은 6.04%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렸고 그렇게 해서 윤창현 후보가
1424표로 승리했는데 만 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9017표를 집어넣었고 관내 사전투표 등에서는 247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여러분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가짜표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45,978표가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분들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 넣어준 유령 사전투표 11,495표. 이게 5분의 1입니다. 이게 5분의 4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5분의 5,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 57,473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사전투표는 11,495표는 전부가 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한테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윤창현 후보가 14,224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철민 64,000표, 윤창현 54,000표 만표 차이로 장철민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이제 지금 제도라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일당 지배체제가 좀 강한 말이 아니냐. 하나도 강한 말이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예,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예, 대통령 국회의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은 대놓고 이런 부정선거하고 남조선은 그냥 여러분들 뭐죠 선거의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 동구를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이 보시게 되면 24.4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CCTV도 가리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바코드 이름도 숫자도 집어넣지 않고 발표 사전투표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30.45로 6.04%를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49%를 받았어야 될 사전투표를 장청민 후보가 59%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59%를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47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2%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처럼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조작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크기도 크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윤창현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50대 47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59대 38로 해가지고 패배를 시킨 거죠. 사전투표를 그냥 만들면 되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를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를 여러분들 찾게 되면은 사전 당일이 후보별로 다 같지 않습니까? 이게 윤상현, 이게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예. 장철민의 24.41%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24.4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30.45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투표를 여러분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장철민 후보는 사전투표지 76장이 나와야 되는데 100장당 114장의 사전투표지 나오도록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11,495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예. 대전에 11만 4,82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11만 4,823표. 이 가운데, 예. 윤창현 후보한테 11,495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대전 광역시에 11만 4,823표. 예. 사전투표 조작 표수.
그다음 기타 조작표 합치게 되면 예, 11만 한 5천 표 정도 되죠. 이 가운데 일부가 이런 투입된 겁니다. 만 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뭐죠. 예. 다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께 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 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고 그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